우리 어머니의 하워시아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. 어머니를 도와 하워시아에게 물을 주고 분갈이를 하고 수정시키는 일을 돕던 동생까지도 어느덧 하워시아 사랑에 푹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. 어머니는 종종 가질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며 달래기도 하십니다. 이렇게라도 품을 수 있어서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뵐 때, 그런데 군에 입대한 동생을 대신하여 하워시아를 관리하다 보니 저도 조금씩 하워시아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손수 그리신 하워시아의 매력에 이웃님들도 살짝 빠져보실래요? 요 아이는 어머니께서 그림으로 품으신 첫 번째 아이랍니다. 이름은 코렉타 호방근입니다. 노란 색감이 품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 칠 때면 꾹꾹 눌러 참으며 대품은 구경만으로 만족하고 마음이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소울 크라운입니다. 이러저러한 사정상 그림으로나마 그려서 품고 계십니다. 실물은 더 멋지답니다. 뒷창까지 멋지게 발전하는 녀석이라는 실물은 위에서 보아도 멋지고 옆에서 보아도 멋진 녀석이랍니다. 세 번째 아이는 바디아 초코와 자금성을 수정시켜서 탄생된 아이랍니다. 저는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멋져 보입니다. 마지막 아이의 이름은 달마 옵투샤 백호반 금입니다. 참아야 하느니라를 수도 없이 되뇌이며 오늘도 어머니는 예전에 그리다가 멈추신 그림을 다시 꺼내서 그리고 계시네요. 참보다 나무판에 그리면 더 어렵다고 하시네요. 어머니가 그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워시아 그림들 멋지죠?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모두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